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HD 현대요. HD 현대. 매수가량 비중이요? 71,400원에 10%요. 71,400원에 10%. 네. 네. 뭐 일단 HD 현대와 같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지주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일단은 뭐 선박 관련해가지고 뭐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얘도 요즘에 이제 조선 쪽이라든가 해운 쪽 이런 쪽들이 지금 굉장히 좋다 보니까 얘도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데 얘들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도 5%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겁고 지주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움직임이 굼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도 지금 오늘 올라오게 된 거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있었어라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냥 이제 얘가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바닥에 여기까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3년 동안 얘가 지금 5만 원대에서 이제 힘을 많이 이렇게 뺏겼거든요.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적자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조선업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괜찮네. 하다 보니 이 무거운 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형주의 특징은요.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5%, 6% 이런 걸로 왔다고 팔아내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주는 한번 방향을 틀면요. 다시 꼬꾸라지거나 하진 않고 그 방향으로 쭉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왜 소형 보트 같은 경우는 멈추는 것도 쉽고 핸들을 딱 돌려가지고 방향을 꺾기도 쉬운데 저기 엄청 큰 화물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방향을 돌리는데도 어렵지만 엔진을 꺼도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지주사를 투자하셨거나 대형주를 투자하셨으면 연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좀 뭔가 챙길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이제부터는 오늘 올라왔다고 좀 팔까요? 오늘 올라왔다고 살까요? 이게 아니라 아, 얘가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을 했구나. 근데 틀어도 얘가 한 번에 올라가진 않을 거고 또 빠질 텐데 그런 방향을 틀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빠지면은 7만 1000원에 내가 매수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떨어뜨려서 가져가지 뭘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HD 현대는 추가 매수하면 되겠군요가 아닙니다. 시청자님이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가 먼저 중요해요. 내가 장기 투자할 생각 지금 없는데 추가 매수할 이유가 3년을 없다는 거예요. 물려있던 뭐라고요? 상황이어서 3년을 그거는 시청자님 사정이죠. 3년 전에 기다렸거든요. 비싸게 샀으니까 문제인 거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물린 건내 사정이에요. 이 기업은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내가 3년 기다렸으니까 내가 3년이나 기다려 또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내 사정인 거고 얘는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 이제부터 샀어야죠, 원래는. 그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근데 3년 기다린 게 항상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장기 투자한 게 아니라 장기로 시간 뺏긴 거죠. 네, 근데 똑바로 우리가 6만 원 이렇게 선언에서 정정을 하고 항상 갑시다. 떨어지더라고요. 3년 동안 장기 투자하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시간 뺏기고 원치 않게 끌려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장기 투자했다. 내가 3년 기다렸는데요가 아닙니다. 그 3년 기다린 거 아닙니다. 3년 끌려온 거지. 지금부터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 기다리면서 전략을 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청자님이 뭐냐면요. 투자한 지 오늘 하루째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오늘 전략을 짤 거니까. 오늘 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3년 기다린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안 샀어야 되는 타이밍에 사가지고 오랫동안 시간 뺏겼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건 D 현대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2021년은 투자하면 안 되는 장세였어요. 사는 종목마다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장세였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다음에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고 HD 현대를 만약에 저기 샀다 그럼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시간 뺏기고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전략을 짜는 게 맞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묵혀놨다가 내버려뒀다가 방치했다가 인자 조금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게 많다. 오히려 빠지면 6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지금 오늘부터 해서는 오늘도 아마 그럴걸요. 제가 수급은 안 봅니다마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아예 보진 않습니다만은 수급을 양해해서 얘도 보게 들어왔어요. 되면은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엄청 사고 있을걸요? 네네, 지금 보면 양해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안 보는데도 지금 보면은 대충 예상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오늘까지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있죠, 그죠?
이런 대형주들은 저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순매수하면서 시세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뜨뜨미지근하게 오랫동안 올라가는 거 약간 온돌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온돌. 그래서 온돌과 같은 뚝배기와 같은 느낌. 데울 때 오래 걸리지만 한번 데우고 나면 오랫동안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8, 9만 원대까지 올라갈 텐데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부터 장기 투자하는 게 싫고 나는 그냥 빨리 탈출하고 싶어 본전 나갔다가 소형주, 중형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전 장기로 가져가야 되고 올라가는데도 한 1, 2년 걸립니다. 얘도. 그래서 내려가면 6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비중을 늘리시고 올라갈 때 8, 9만 원대 판다 생각하고 1년 정도는 그냥 들고 간다. 2년 정도는 들고 간다 생각을 해야지 아마 이제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총 투자 기간은 5년이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계획 짜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